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네. 2023년. 네. 계면연의. 네. 대운으로 인해 성공하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대운도 오고 천운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지식 중에 하나는 대운이 사람을 살다가 세 번이 온다라고 하는데, 물론 세 번이 올 때도 있고 세 번이 안 올 때도 있지만 기회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운을 맞이할 때엔 반드시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올 텐데요.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도 내가 대운이 오기 위한 나를 청정, 정화, 깨끗하게 대운이 스무스하게 들어오기 위한 나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면연에 보통은요 사람들이 홀수 나이 때, 성주도 홀수 나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영상은 다 지금 내년이 되는 해가 이분들한테는 짝수 나이거든요. 근데 짝수 나이 때에도 어떠한 대운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짝수 나이 때 어떠한 큰 변화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하는 띠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순으로 갈 텐데 79살 먼저 가겠습니다. 갑신생이고 44년생 원숭이 띠입니다.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겠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인 분들은 결국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는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자녀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분들한테 어떠한 것이 있냐라고 볼 땐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가 될 듯 말 듯, 그리고 어떤 뭔가 해결이 자꾸 안 되고 종지부를 못 찍고 계속 뜨뜨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물건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게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개발로 인한 어떤 나한테 어떤 확정되는 소식,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횡재, 그리고 이 횡재가 결국은 계속 고름이 되어서 나도 손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금전적인 인간적인 피해를 많이 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음력 2, 3, 4월에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결국은 어떤 무언가로 도시개발이든 어떤 계획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나한테 있어서는 그 문제가 알턴이가 빠지는 느낌, 그리고 혹이 떨어져간 느낌이며, 그로 인한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영향이 이익을 옴으로써 횡재수가 도달한다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을 꼽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67세고요. 내년이 되면 68세가 됩니다. 자, 병신생이고 또 원숭이띠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스토리를 보자면 사업의 변화, 그다음에 새 출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리드하고 통솔하고 지휘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 끝에 일어서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거기에 있어서 밑빠진 독에 돈으로 틀어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런 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분들이요, 내년에는 음력 1, 2, 3, 음삼월까지는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려오겠다, 그래서 나는 추진을 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내가 계속 이거 다져왔을 거예요. 운을 안 좋았었던 걸 수습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계속 컨트롤 해왔고 했었던 나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죠. 자, 49세 갑인생 범띠고 74년생입니다 내년이 되면 50세가 됩니다. 자, 이분들한테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관제 소멸입니다. 자, 어떤 관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관제라는 건 내가 건 관제도 들어가고 남이 건 관제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관제가 내가 건 관제는 빨리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관제라는 건 시작이 되면 운이라는 게 정체가 되고 묶여있기 때문에, 나라에 인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운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운을 받고 싶어도 이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게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제는 전부터 흘러
와 온 관제라는 게 느껴지고 이 관제 소멸이 드디어 계묘년이 되는 상반기 안에는 어떠한 뭔가 소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점차 해소가 된다라 그러네요.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 좋은 운이 좀 해결이 되고 소멸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를 내가 족쇄를 채워줬다면 즉 채워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흐름이 나한테 있어서 모든 게 소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45살로 갈 텐데 무오생이죠? 자, 78년생이고 내년이 되면 46살, 46세가 됩니다.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중을 보면 스폰, 어떤 계약, 어떤 새 인생, 목표. 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자, 스폰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나한테 금전적인 그런 도움을 줌으로써 금전 서포트를 해주는 어떤 스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부동산, 어떠한 사업, 장사, 모든 어떤 계약에 어떤 힘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꾼다. 아니면 어떤 내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가 되어서 계묘년에는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새로운 목표를 삼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다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된다라는 게 이분들한테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내 인생에 화려한 빛을 주고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나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운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3살 경신생이고요. 또 온순이네요. 자, 이분들은 80년생이에요. 자, 내년이 되면 44살이 될 거예요. 자, 이분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로맨스가 시작이 된대요. 자, 어떤 로맨스가 시작이 되기에는 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겠죠. 그러면 딱 두 가지네요. 노처녀, 노총각 갔다 왔다든지. 근데 뭐 이렇듯 저렇든 이분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인연의 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외로웠었던 그런 애정결핍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있었던 상처 그로 인한 어떤 눈물 그 다음에 고독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 아니면 흑기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풋풋한 그런 사랑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대운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어떤 새로운 설레임을 맞이하겠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꼽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5살이고요. 무진생 용띠입니다. 자, 용띠가 내년이면 36살이 돼요. 두 번째 삼재를 맞이하게 되겠죠. 자, 이분들한테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횡재수는 대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 그러나 이 횡재수가 결국은 나한테 대운을 맞닥뜨릴 만큼의 힘이 주어진다면 이 횡재수가 정말 나한테 있어서는 삼재를 누르고 이 횡재수가 거대한 위력을 가지게 될 텐데 자, 이 88년생의 용띠가 작년에는 손해를 봤어요. 이민년에는 내가 금전적인 손해, 사람으로 손해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손해 이런 거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묘년에는 나한테 있어서는 횡재수가 온다고 합니다. 이 횡재수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오는 생각지도 않았었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삼재의 두 번째 맞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있어서는 크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고 컨트롤 하셔서 내년이 되는 계묘년의 해에는 반드시 큰 소망 이루시길 원하고 그리고 뒤에서도 항상 응원할 테니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 지금 제가 전화를 무료 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아마 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날이기 전에 마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가 약속한 그 날짜는 여러분들과 지킬 테니 아무튼 계속 늦더라도요. 기다리실 수 있다면 계속 전화 주셔서 아무튼 예약하고 아무튼 저희 그 이쪽 두 개의 전화로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